뉴캐슬이라는 도시는 런던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런던을 제외한 근교 도시 관광 순위 한 5위 안에 드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. 여기는 제인 오스틴 센터. 푸짐한 브런치네요. 크림 뒤에는 이렇게 스콘하고 클로티드 크림하고 딸기잼이랑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의 티가 같이 나오는 건데 이 클로티드 크림이 예술입니다. 영국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는데 클로티드 크림을 먼저 바르고 딸기잼을 바를 것이냐, 딸기잼을 먼저 바르고 클로티드 크림을 바를 것이냐 당연히 분분하다고 합니다. 클로티드 저녁을 먹으면 안 되겠다. 미스터 다시. 오만과 평균의 남자 주인공인 미스터 다시. 반가워요, 미스터 다시. 부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파티에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릴 수 있는 그런 제스처들. 나 잊지 마세요. 박물관을 보고 나면은 기념품 샵은 빠질 수 없죠. 오늘 비타민 D도 많이 섭취하고 이제는 비타민 C를 섭취할 시간. 여기는 동네 갈매기가 진짜 많아요. 비둘기만큼 애기들 막 공격해가지고 먹을 거 뺏어먹고 그러긴 하지만 너무 귀여워요, 갈매기들. 짜잔! 서트니 브릿지! 서트니 브릿지라고 레미제라블 영화에서 보시면 자베르 경감이 뛰어드는 다리가 있어요. 그 다리입니다. 서커스라는 광장입니다. 여기가 바로 바스 애비 퍼레이드 가든이라는 공원입니다. 오늘은 뚝딱뚝딱 보여드렸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